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십니까. 키워드 경제의 이종우입니다.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이 워낙 요동을 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힘드신 그런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려를 자아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제화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그 영향이 상당히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시장이 이번 주처럼 이렇게 극심한 변동을 보이는 국면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이 그래도 좀 위로가 됐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식시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야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한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본 겁니다. 그 1980년대에서부터 쭉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외환위기가 났을 때에 주가는 대략 6일 동안에 걸쳐서 11% 정도 미국에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 7일 동안에 걸쳐서 5%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201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굉장한 쓰나미가 있었죠. 2011년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은 대략 5일 동안에 걸쳐서 4%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상당히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들은 쿠바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났다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군사적인 부분들에서 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됐던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이러지 않고 또 빠른 속도로서 회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정치적으로 발생한 이벤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고 그 부분들을 빨리 채워나가는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번 역시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형태였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나토와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러시아를 엄청나게 강하게 제재를 할 거다라는 부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얘기들이 전부 다 이제 퍼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들 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하나하나의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 형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서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제서부터는 특별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의 얘기가 설왕설래할 때가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그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일이 딱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그 지정학적 측면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덩어리들끼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그런 부분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현재 러시아와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만을 가지고 한번 그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지구촌에 있는 한쪽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위력적인 형태의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들에서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보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문제이고요. 여기에 미국이 직접 개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직접 개입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서 퍼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당사자가 되면 뉴스의 양도 그만큼 많아지고 또 해야 될 얘기도 많고 그에 따라서 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당사자는 러시아고 한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게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와닿거나 이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휴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교전을 하면서 그냥 그 이 정체 상태에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뉴스거리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장에서의 영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로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1년도에 중동에서 제1차 걸프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그 이라크에게 쿠웨이트로부터 철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미국의 국군 40만 명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연합군을 포함해서 60만 명의 병력을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92년도 1월 달에 전쟁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게 되면 전쟁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기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많은 그 위험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후 정도에 이제 종전이 돼버렸는데요. 그때까지 뭐 주식시장이 크게 움직인다거나 이러지 않은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주식시장을 끌어내린다거나 이러는 힘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이 이제 여기에서 변동성 자체가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형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거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나 또 그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그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주요한 그 원자재에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석유는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러시아 사태 뭐 얘기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팔라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40% 정도의 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생산이나 이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가지고 이런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를 압박함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이런 형태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는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현재의 석유 시장을 보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서부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서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다에게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수요자인 그 선진국들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가뜩이나 유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뭐 그 러시아를 굉장히 많이 제재해가지고 러시아가 석유를 그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담들이 석유를 수요하는 서방 선진국들에게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석유를 비롯한 이런 에너지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이러는 것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뭐 지금 이게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석유 수출을 줄일게 아니면 금지할게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수지를 비롯해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유를 수출하지 않고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러시아도 역시 바라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자도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거나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걸 바라지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일정량의 석유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그러고 싶어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보게 되면 이런 원자재 이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WTI의 가격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40불대 정도였다가 2020년도 후반 정도서부터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던 어제 장중 한때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정도로 했던 것은 2006년, 2007년도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서 굉장히 이렇게 그 유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유가를 비롯해서 이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의 발생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피크치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다가 피크치고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하반기 정도에는 상당히 안정되는 형태로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정된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배럴당 대체적으로 보면 85달러 정도까지 해서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배럴당 85달러라고 하는 유가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유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요. 우선 펀드멘탈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크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는 선진국들의 경기도 어느 정도 좋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흥국 같은 데 경기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요가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이동수단,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그런 그 빈도 자체가 이미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해버린 그런 상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정유시설 이런 것들도 이미 과거의 수준을 모두 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수요가 뭐 여기에서 더 크게 늘어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은 일단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OPEC 플러스가 올해의 원유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전망치를 나타낸 겁니다. 1분기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대략 하루에 5,270만 배럴 정도 이 정도 이제 공급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가 되면 5,400만 배럴 정도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피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 5,460만 배럴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분기에 5,000 대략 뭐 한 그 5,260만 배럴하고 그다음에 3분기하고를 따져 4분기하고를 따져 보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라고 해서 한 300만 배럴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수요 초과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가 500만 배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대로 OPEC 플러스에서 원유의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수요의 수요보다도 공급이 줄어든 이게 약한 부분, 이 부분들이 크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이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셰일 오일을 파낼 수 있는 유정이 대략 4천 개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성이 없고 이러는 것들을 모두 빼내게 되면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 유정이 대략 3천 개가 조금 못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유전이 많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만큼 우리가 셰일 오일을 생산해내거나 이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그 왼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파란 선으로 써져 있는 것이 미국의 원유 리그스 이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셰일 오일을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2018년, 19년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낮은 상태, 이런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셰일 오일을 통해 가지고 셰일 오일 생산을 통해서 이 석유의 공급을 더 늘리고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수요 초과의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공급보다도 수요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토대에다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힘을 더 실어줘 버리면서 유가를 어느 정도 더 상승시켜 버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펀더멘탈한 부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유가 자체가 여기에서부터 크게 떨어져 가지고 이르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유가는 일정하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보게 되면 배럴당 85달러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또 원자재 관련한 부분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것과 모두 다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크게 어떤 진전이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크게 미국이 직접 뛰어들겠다거나 아니면 나토가 정말로 군사적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한 여기에서 시장을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2600보다도 떨어지거나 이러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은 일정한 박스권 내를 지금 계속해서 다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은 2600이고요. 고점은 2770포인트. 이 사이에서 아마 다음 주도 계속해서 머물고 다음 주뿐만 아니라 길게 되면 상반기 내내 거기에서 머무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진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많이 하락하고 했던 대형주들이나 이런 쪽으로서 매기가 조금은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조금은 더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수익률 게임을 벌리고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시장이 움직여갈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일정한 틀 내에 계속해서 갇혀 있다. 그리고 그 틀 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아무튼 그 주가가 떨어져서 가격 측면에서 조금씩 매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접근을 해가지고 좀 그 이 수익을 거기에서 얻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가지만요,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매매를 할 때의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그거를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투자를 조금 쉬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1년 내내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좀 멈추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시장의 향후의 모습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도 한번 같이 좀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우의 투자의 창은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 투자의 창은 이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강은고 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